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시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 통로로 어디로 갈까? 드디어 여러분, 시내 산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내 산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모세를 불러요, 그리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게 있어.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은 조건을 안 가르치면, 조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부르시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 그러니까 조건을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했는데 나만 들여보내줬어. 그럼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거예요, 그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모세를 불렀는지, 우리는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가서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예,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는지를 우리에게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그래요. 3일 만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내산 장막에 부르는 이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약속을 할 거야, 언약을 맺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시내산만 올라와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너에게 민족 중에, 수많은 사람들 민족 중에 너를 내가 택하여 내 백성이라고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 자, 두 번째는, 자,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지도자의 지도자. 그 지역에 하나님 다음과는 왕이에요. 그걸 너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제사장 노릇할 거 아니요. 모르는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사장이 뭐야? 몰라. 아, 제사 지내나 보라. 이것만 알지. 그게 교회와 관계되는 줄 아느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또 알아야 되는 거야. 뭐든지 알아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구약에서 만들어줘야지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죠. 예, 그걸 과정을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줄 거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인정할 거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 나에게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불끈 내 마음속에 확 올라와 버리고,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이게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게요. 목사니까 남한테 표현하기는 못하니까 마음속에 으윽 했다가 아이고 또 이랬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화가 나니까 교회에서 다상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게 육신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상 엎을만이야. 아버지 집을 더럽혔으니까. 근데 저도 목회가 20년이 넘었는데 하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집을 함부로 하는 게 제일 싫어, 나는. 가진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또 없어서 부족해 죽겠는데, 아니 거기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 집까지 내가 더럽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싫어요. 정말 싫어. 내 집은 좀 어질러 있어도 나는 아버지 집은 막 어질러 있는 거 싫어. 우리 작은 교회들 진짜 집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 작아도 너무 이뻐.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그전에 내가 처음 안수 받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교회 개척했다고 가서 오라고 해서 가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세상 말로 나간 집구석 같아. 아, 어디서 천대기를 갖다 쩍쩍쩍쩍 갖다 막고, 아, 무당집 같아. 진짜 싫더라고요. 딱
참 누가 좋게 생겼느냐? 귀신, 무당이 좋아하는 집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 오래 못 가더라고. 목회도 오래 못해야. 다 문 닫았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약속을 먼저 해요. 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모세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에게 민족 중에 내 자식이란 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내 소유물행을 내가 도장 찍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시내산에서 부른 거야. 십계명도 주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산으로 많이 예표를 해요. 그죠? 그럼 산으로 예표하면은 이게 이제 삼각지가 이렇게 됐다면은 이게 거꾸로 된 게 산이죠. 위에가 뾰족하고 밑에가 넓고, 그죠? 근데 신의 산은 이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냐. 그럼 산이 이렇게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어. 여기까지 구름이 꽉 차야지 불러요. 그래야 하나님 법이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밤낮으로 죽자 사다 성경 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주고 너 이리 와 하고 계명 가르쳐줄 때 뭐예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삼각형 산 꼭대기 구름을, 여기가 다 구름을 쌓여있어요. 꼭대기를 삐져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요. 이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주님 못 만나는 줄 알아요? 말씀을 관여를 안 하니까.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작정하고, 모태신앙이니까 5학년 때 작정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은사사역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신비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내 몸에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 집은 또 세상과 똑같아. 예배당 할머니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어.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음성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만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거는 그 성경 구약 곳곳에 다 예수를 비유해서 넣은 거예요. 이럴 때 믿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를 비유해놓은 거고, 복음에 대해서는 이삭을 비유해놓은 거고, 또 마지막 재림의 예수는 누구를 비유해서? 야곱을 통해서 비유해놓은 거예요. 다 곳곳에 하나님 비유를 해놓는다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내가 뭐예요?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는 거야. 근데 보물섬에 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보물섬에 갔어. 갔는데 금고를 발견했어. 황금통을 발견했어. 이 보물섬에 가서 황금통을 발견했는데 금고에 비밀번호라를 열 거 아니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보물섬에 도착하면 막 둥그런 막 돌문 같은 게 쌓고 그걸 뭐 쫙다다다다 맞춰야지 그 문이 쭉 열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요, 성경의 비밀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럼 아버지께서 여기 다 기록돼 있어. 그럼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은 구름 속에 나타난대요.
그럼 이게 뭐냐? 아, 나도 산에 열심히. 그래갖고 또 산기도를, 예,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열심히 산기도였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저도 산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갈매산을 밥 먹듯이 다녔으니까. 산기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였어요. 이건 뭐냐? 빽빽한 구름,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꼭대기인데 여기까지 빽빽한 구름이 다 차여 있어. 그럼 뭐냐? 우리 교회가 산이야, 교회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려면은, 야, 희숙아,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 거야. 그게 뭔 줄 아냐? 내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너에게 줄 거야. 너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뭘로 차여 있어야 해요? 구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구름의 구성분이 H2O예요. 그러면 빛이 왜 좋으냐면요, 빛은 구름을 뚫고 나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저는 비행기를 타도 그냥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나 위에 다른 신을 네 옆에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 얼굴에 내 낯빛을 갖다 대래요. 다른 걸 갖다 대지 말고. 그럼 나는 항상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가에 앉아가고 비행기를 타고 창가를 딱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구름 있잖아요. 구름을 통과한 빛은 그 밑에 무지갯빛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름이 없는 빛이 통과하는데 표시가 없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진리를 또 발견한 거예요. 오늘도 봐봐요. 구름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그죠? 구름 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구름은 기록된 문자가 구름이에요. 기록된 문자가 구름이면은 여러분,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할 정도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무슨 하나님과 대화를 해. 여러분, 이제 유치원 다니는 우리 교회에 하은이라는 어린애가 있어요. 지금 3살이에요. 이제 두 돌 지나는데. 걔는 내가 이뻐하지만은, 하은아, 아우, 이뻐. 우리 하은이 왔어. 이뻐, 이뻐 해요. 저도 이뻐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 교회만 왔다면 저한테 제일 먼저 와요. 그런데 그 하은이하고 대화가 됩니까? 사랑은 하지만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은 이 말씀에 하나님 비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깨닫는 거,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탁 나타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찾아봐요. 저는요, 어느 지역을 가든 바닷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어느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요. 아. 눈이 꽉 차있으면 기도는 올라가고, 눈 쌓인 세상을 보면서, 오, 하나님, 주님은 나를 늘 이렇게 눈이 내려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데, 내가 온전히 회개를 안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녹아지면 그게 녹아지면 바로 내 죄가 다시 올라오네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눈 온 날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만상은 세상, 아유, 더러워.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 나 만나러 올 거야? 그랬더니 어디를 뚫고 가야 돼?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무조건 교회만 가는 거야. No. 교회에서 30분 설교만 해도 지겨워 죽겠다고 온몸을 흔들고 난리가 나. 아, 언제 끝나나? 15분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고, 농담 따먹게 하는 목사님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 성경 66권을 여러분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나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여기서 읽다 읽다 계속 상복돼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신을 다 입으면은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창조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창세기를 제일 먼저 주셨구나. 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못 살아.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거든. 그걸 알아도 창세기를 알고 출애굽을 가도 불평불만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먼저 둔 거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출애굽을 시켜 세상으로부터. 창조를 모르면 출애굽 해나 마나예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거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레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법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배우면서 나는 성경을 몰라도 되는데 주님의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돈만 갖다 낸다고 하나님이 거지야?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난 돈도 없는데 이돈 갖다 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십일조 돈이고 헌금 내지 말아라. 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쁜 마음이 돼서 내가 주님 봉투에 헌금 넣을 때 너무 행복하면 그거 헌금해라. 그거 헌금해라. 뭐 개수하려고 내가 얼마인데 아이고 이것도 몇천 원더 남았네. 그거 10,000원짜리로 내. 그거 몇십 원이네. 1,000원짜리로 내. 그러면서 저는 만매를 복을 주시옵소서. 50배, 60배 만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 사구라 마냥. 하나님 앞에는 아, 이거 1,000원 더 내야 되나 10,000원 더 내야 되나. 그러지 말고. 난 정말 싫어해요 그거를. 왜냐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능멸하는 사람이야. 능멸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내가 낼 돈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난 헌금 낼 돈이 있다는 게 너무 가내 지갑에 돈이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주일날 나는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거지 감사한 게 어딨어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신 거잖아 그죠? 그 그러니까 아래야 면장을 한다니까. 아래야 면장을 해야. 자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 만나신 거 이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일까요? 아니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여기는 바이블 사관학교입니다. 여러분 기분 맞추려고 여기 세워진 방송이 아닙니다. 이 방송은요, 여러분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군사가 되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휘갑을 입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허리띠를 집어매고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 구티비에서 바이블 사관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비유 맞추질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모세가 그냥 만났습니까?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또 끌어옵니다. 홍해의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만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건데 말씀 받기 전에 너 빨리 옷부터 빨아 그래요. 회개하고 들어오란 얘기야. 너 옷부터 빨아. 너 회개하고 들어와. 그래서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요, 물두멍이에요. 이 말씀은 내 행위, 율법이에요. 내 행위가 어떻게 된 나를 이 물로 말씀으로 나를 씻어서 다시 한번 정갈하게 보고 회개를 하고 들어가는 게 성전 성막 아니에요.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 지켰나? 내가 그 말씀 했나? 내가 이 말씀 지켰나? 그게 물두멍이에요. 여인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죠? 왜 그래요? 여인의 거울은 뭐예요? 신부들은 다이 세상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의 거울은 말씀이 거울이 등불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기 전에는 너희들 이거 줄 수가 없어 그래요.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 셋째 날을 기다려 그래요. 셋째 날에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 이 모든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응?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바이블 사관학교에서는요,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일자무식장이고 학교 간 적이 없다는데 대통령 시키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 쓰기도 전에 족보부터 봅니다.
당신이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하는지를. 근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쓸 줄 알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한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정대한 분이신데, 내가 날마다 씻고 씻고 내가 갖춰도 너무나 부족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울지경인데 어떻게 내가 뭐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 다 안다고, 그리고 조금 힘들면 교회 버리고 교회 그러더라 욕이 날쌓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때 백성들이 함부로 너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말하라.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설명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해야 돼요, 안 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게 안 쓰였다면 아유 저 목사님 권위의식 때문에 자기가 목사라고 또 저렇게 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당당히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은사 받았을 때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행복한 게 말씀으로 주님 만났을 때였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함부로 올라오는 사람은 죽이래요. 모세 보고. 백성을 죽이랴. 하나님 무섭죠? 죽이랴. 근데 돌이나 화살로 죽이랴. 네 손으로 죽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이야. 돌이나 화살로 죽이. 그게 뭔 줄 아세요? 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화살은 뭐예요? 사실 화살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화살 같은 경우에는 공중을 날라요. 그죠? 영의 관계가 있어요. 말씀의 성령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피 묻히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돌이나 뭘로? 화살로 죽여라.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장로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왜? 성도들 치려야 돼. 장로들도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 집에서 함부로 하는 걸 용납을 안 해. 아니면 아닌 거고. 왜? 나는 하나님의 종 되려고 그랬지 성도들의 종 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내 본분이야.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밑에 땅바닥이 들어와서 진흙창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권세와 돈 때문에 내가 진흙창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오죽하면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나는 성도들이 주는 사례비 받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직접 줘요. 왜? 그러면 사례비 준다고 목사 가지고 성도들을 자주 흔들까 봐 싫어요. 나는, 난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례비 받아본 적은 없어. 그래도 다 채워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안 받으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읍니다. 그래서 조금 찔려. 그래서 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곳 쓰는 게 낫겠다. 훗날에 주면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여인을 가까이. 말씀을 받을 때 여인은 사람 소리 듣지 말라 이거야. 성경의 여인은요. 이 땅에 우리 여자가 아니야. 여자라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여인이야. 성경에서 여인. 이거는 다 예수님이 남자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남자죠. 나머지는 다 여인이요. 하나님이 목사와 성도들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신부와 신랑처럼.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이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인을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될 때는 제발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목사님이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 목사님 다른 교회는. 저는요. 그거 다 잘라버리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야? 누가 이렇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저를 그걸 다 잘라버리니까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 내 귀에 탁탁탁탁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세요. 모세가 만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는데 이제 더럽고 추악한 것들 너를 못 건드리게, 나를 거룩하게 경계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거룩해져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경계시켜 줘야 돼요. 성령이 날마다 나를 성령의 불담에 대해 나를 지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불담에 나를 지켜 주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가족을 딱 조사하고 합격된 자에게 오라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왔더니 말씀을 뚫고 올라갔더니 꼭대기에서 만나요. 그 꼭대기는 뭐예요? 구름이 걷힌 곳, 그 꼭대기엔 태양과 직접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직접 만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모세가 그럼 나도 모세처럼 해야 되겠구나. 부족한 건 성령님에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나는 끈기가 없어, 인내가 없어. 그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출발하신다면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고 오늘이 가장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